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개운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산책을 가시거나 한 시간씩 운동을 하시는 방법도 아주 좋은 개운법 중 하나이고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소금정화법이라든가 청소,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개운법 중 하나인 반야심경 한글 사경입니다. 한자 사경으로 그대로 해도 되는데, 가격은 4천 원 정도 되고요. 인터넷에서 일반 서점 사이트에서 구매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불교용품 파는 곳에서도 사실 수 있어요. 저는 금강경, 천수경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 속도를 내서 할 필요는 없어요. 제대로 하기 전에 순서가 있는데, 이제 앞에 보면 경문을 쓰기 전에 원래는 삼배를 올리고 이렇게 축원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정식으로 하면 좋겠지만 매일매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법문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입으로 외우면서 천천히 사경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사경을 해볼게요.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액을 건졌느니라. 자, 이렇게 붓펜으로 정성스럽게 썼고요. 물론 볼펜이나 다른 사인펜으로 하셔도 되긴 한데, 저는 이 붓펜이 참 좋았어요. 붓펜은 그냥 싼거 쓰시면 되세요. 연습용 붓펜이라고 써여져 있죠. 싸서 그냥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가격대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사경이 생각보다 양이 좀 많을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었던 사경을 추천해 달라고 혹시 질문을 주신다면, 광명진원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광명진원은 제가 한 지가 꽤 됐는데, 아침, 저녁으로 듣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경을 정식으로 열심히 하면은, 그 구절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꿈속에서도 어떤 악몽을 꿨을 때 바로 제 입에서 튀어나올 정도로 각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것은 소금물 정화입니다.
일반 소금 정화로 대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효과가 제 경험상 가장 빨랐던 정화 방법입니다. 일이 잘안 풀릴 때,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특히 직장 생활에서 민원인들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이고요. 이 소금 방법은 천일염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알갱이가 굉장히 큰 천일염입니다. 김장소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김장하실 때 저희 삼겹살 구워 먹는 그 소금이 아니에요. 이렇게 알이 굵습니다. 가격대가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천일염을 구매하셔서 이렇게 용량은 상관없이 유리컵이나 일반 물컵, 밥그릇 같은 도자기 그릇도 상관없어요. 거기다 이렇게 넣고 저는 예전에 이케아에서 구매했던 맥주컵에다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돗물을 붓고 이렇게 해서 창가에 그냥 둡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기포가 생길 때도 있고 최소 5시간을 유지하고 버리시면 되는데 조금 더 길게 놔두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침에 한번 갈아주거든요. 다른 분들은 저녁에 한 번씩 갈아주시는 것도 좋고 본인이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되세요. 그냥 하루에 한번 정도 갈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자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제가 도움을 받은 개운 방법, 정화 방법입니다. 정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제가 이걸 항상 제 눈이 자주 가는 곳에 놓아두고 자주 들여다봐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은 요즘 공부하고 있는 삼명통의 적요 보여드릴게요. 개운법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공부예요. 그 공부라는 것은 어떤 라이센스 자격증 공부를 뜻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닦는 공부, 그리고 세상을 향한 공부일 때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명리 공부도 포함이 되고, 또 영성 공부 쪽도 포함이 돼요. 뭐 기술연을 한다거나 그런 쪽은 아니고요. 음악을 들을 때도 조금 탁한 음악들은 멀리하게 되고 이게 잘안 듣게 되더라고요. 재미도 없고요. 눈을 좀 자극하는 것들, 강한 색채가 있는 것들도 피하게 돼요. 삼명통의 적요는 제가 아는 분께 추천을 받아서 책을 구매를 하게 됐고요. 또 이제 바뀌겠죠. 이책 말고도 어려운 책이 좀 있는데, 그 책은 늘 소장을 하고 보는 편이고, 항상 겸손하게 됩니다. 예. 하루에 한, 많이 할 때는 삘 받아서 열몇 시간 공부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안할 때는 아예 안할 때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하루에 30분 이상은 책을 보려고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절로 습관으로 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분야든 독서를 가까이 하세요. 그게 최고의 개운법이에요. 예, 이제 또 다른 개운 방법으로는 청소입니다.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공간에 대한 정화이고, 정화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 대한 청소이기도 해요. 보통 종교 쪽에서도 많이 실천하시는 방법인데, 지저분하게 뭔가 많이 쌓아놓는 사람들은 일이 당연히 풀리지 않습니다. 늘 깨끗하게 자신의 마음을 닦는다고 생각하시고 청소하세요. 정리동전하시고 청소만 잘해도 인생이 풀립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뭐잘안 풀리는 분집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뭔가 탁하고 습하고 몇십 년 동안 안 쓰는 물건들 막 재워놓고 모아놓고 그러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